가서 골프치러 간다니? 그런 사람들 많이요. 근데 여기는 훌륭한 며느리네. 며느리 잘 돕네. 어, 아들이, 아들은, 아들이, 아들이요? 예. 야, 아들이 잘 땡겨서 그렇구나. 근데 아버지시요? 아버지가 잘해드리는가 봐. 어, 이런 며느리한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물려줘. 다 벌써 줬어? 그러게 됐지. 안 물려줬어. 막, 누가 대부분이었고. 요즘 며느리, 그래요. 며느리가 대부분이나 하나부터 별로. 그러고, 잘하면 잘한다라고 해주고, 이쁘면 이쁘다고도 해줘야 돼. 그래야 또, 어, 며느리들이 효도한답게. 저 묻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친구께 맨날, 어, 뭐라 그러나 했다고, 여기서 전이나 붙이라겠다고, 니리나 하겠다고, 누가 온대요? 같이 안 땡겨, 죽어도. 그렇게 오지, 야, 오고 싶어도 오지 마, 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고, 너 부침개 부침 때도, 야, 너도 쉬어. 내가 부침 당기도 얼마나 힘들 거냐, 애들 키우는데, 그래. 그래, 걱정하지 말고, 쉬어, 쉬어. 그럼 더 잘한답게. 그지? 어, 그리고, 어, 진짜 욕하고 싶은 남, 엄마들끼리 모여서 경도당에서 걔 같은 애 시골하려니 욕하더라도 절대 며느리 앞에서 욕하면 안 되니. 알았지? 그러면 큰일 나. 용돈도 안 내기고 안 보시려고 그래요. 자꾸. 어? 고부간에 갈등이 다녀, 그지? 그런데 우리 은분이 말고요, 밑에 분이 말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셨은 게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오? 낮이면, 낮에는 어디로 나가서 얼마나 고생면서 옛날에는 뭐, 응? 빨래들 손발에 다 있잖아요. 어? 뭐 씹을 때도 다 이걸로 씹어. 어? 얼마나 고생만 했어. 낮에 갔다가 엄마들이나 가서 풀매리야, 또 집에 와서 밥해주랴, 애들 뒷바라지 어리야, 학교 보내랴, 빨래 어리야, 밥해주랴, 아이고, 고생 많이 했잖아, 그지? 아이고, 걱정 말고, 이제, 어, 건강하게 천천히 그냥 세월 가면서 가는 거야, 이? 세워라, 세워라, 걸음을 재촉하라. 이런 이력서가 있어, 이력서. 어, 노래도 나왔대. 이 노래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요것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살아야 돼요. 예? 건강하게 아셨죠? 네. 건강은 뭐냐 뭐라 계시오? 건강 가정의 행복, 가정의 복은 힘 다른 거 필요 없어. 체력은 국력, 국력은 정력, 정력은 능력, 능력은 괴력, 괴력은 가정의 행복, 가정의 행복은 힘 소리도 난다. 그래도 이제 뭐 옛날에 그래서 대천대 희극장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국회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 그렇게 많아가지고 다 와서 구경하는데 저 서울에 있는 장학사들이 왔대. 장학사들이 오셨는데 우리 구경을 딱 보더니 야 세종문화회관에서 10만원짜리 1인당 10만원짜리 공연보다 훨씬 낫다. 어? 그러고 거기다가 조개구이 법인카드로 쫙 긁어서 20만원씩 긁어주더랍니다. 아유, 잘 먹었네. 그러니 사람이 다 보는 눈이 달라요.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을 잘 알고, 인물은 인물을 알아본다고, 사람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만 쳐다보지 말고, 밑에도 한번 가끔 쳐다봐.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쳐다봐! 그지를 쳐다보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 뭐가 좋아져? 건강이 좋아져. 건강 뭐라 해서? 가지 힘, 가지 힘, 힘! 여기 다 해봤어. 대전에 놓던 단골이네, 여기. 하여튼 고마워. 그래도 우리 음성품바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라고 너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이력서가 이렇대요. 갑자. 세워라! 세워라! 걸음을 제쳐.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 분위기 좋고 좋고 준비는 됐냐 됐냐 느낌이 오냐 오냐 눈에 좋은 거. 사람이 말을 하면서 살이 아니야. 어? 근지러운 데가 있으면 긁어달라고 얘기하지. 어머니 그냥 근지럽니다 하는데 나한테 긁으면 그것도 열받아. 그러니까 사람은 대화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또 건강이 이제 취미가 안 생긴다 이 말이야. 그죠? 이왕이 또 품바 축제 왔으니까 품바 대접도 한번 해야지. 네. 이 착한 분들이 많이 왔으니까 예, 착한 신청기 한번 신청전을 한번 올려드려야 쓰겠다. 하여튼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다 많이 웃으면 건강이 좋아지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많이 움직이면 또 건강이 좋아지고 예? 네. 그 사자성어로 얘기 말씀드리면 누중걸산. 누중걸산이란 무엇이냐 하더니
한글이 한글. 이거에 힘이 죽고 걸으면 산다.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으면 늘 행복해진다는 거. 그렇죠? 사람이 마음도 움직이고 정신도 움직이고 육체도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건강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 팬클럽끼리 오죠. 오래간만에 나들이 온 게 얼마나 좋아. 거지, 거지도 또 잔뜩 봤어요? 먹을 거 잡수고 채시화로 가서 먹었어? 거기 진짜 맛있는데요. 하여튼 여기 저 오늘도 본선을 다녀. 내일은 여기 있는 거지가 결선 심사 본다. 나한테 달렸어. 다 죽었어 이제. 오늘 잘못하면 삑살이 나면 다들 나한테 죽는 거야. 하여튼 나는 다 알거든. 어디가 삑살인지, 저 놈이 누굴 따르는지, 어떤 놈이 뭐 했는지 다 알거든. 그치? 그래 여태 한 번도 못 봤다가 올해 딱 해가지고 거지가 회장이 한번 보리야. 한번 씌워줘서 그래도 저병호 군수님한테 감사하고 고맙고 세게 배우고 야리가 똑같이 도망 세게 게임 매번에 당겨서 죽으라고 사람을 뻗지만 세게 국가만 담게 땡큐요. 거지도 글로벌 시대라 사람이 말이여 여러 나라 말 많이 오잖아 전 세계에서. 그죠? 이제 세계 각설이 축제를 한번 해야 돼요. 세계 풍바 축제. 그렇지. 한번 해가 세계 풍바 축제는 세 국가만 오면 세계예요. 아, 그거 아니야? 세계. 우리나라, 중국, 일본, 세계가 오면 돼. 그러면 세계 축제예요, 이게. 말이 똑같네. 그나저나, 그리고 각설이 다른 거 한 번씩. 나 여러분, 요거 그렇게, 요거 한번 드드리자. 오늘 요것도 이제 징을 한번 쳐주고, 이 징은, 이게 다 가라게, 의미가 있어. 깽가리는 우주의 만물에 길을 잡았어. 저 장군은 여자의 마음을 달래주고, 저 북은 남자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징은 모든 길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으그러지고 화나는 거 열받는 거 짜증나는 거 다 풀어주는 징 사물놀이.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학생이 풍바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모든 음악은 4분의 4박자입니다. 4분의 4박자만 쳐도 다 맞아. 근데 엄마들은 힘드니까 박수 치는 때 어떻게 치냐면 엄마들 박수가 있어죠. 우리 아저씨 아줌마 박수 많이 치면 돼. 많이 치면 돼. 많이 치면 좋아. 김정일 박수는 이렇게 치자. 허허를 쉬고 쉬고 들어간다. 이렇게 치면 되고. 어머님 아버님 박수 많이 치면 엄지가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중간중간 쉬어가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치면 돼요 엄마. 그렇게 치시면 아무 힘도 안 들고 숨도 안 차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 손을 딱 두 개만 딱 해봐요. 기력이 약한 분들, 헤이! 이렇게 쳐.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헐, 쉬고, 쉬고, 요거 치니까 어디가 찌끔찌끔이야? 응? 여기가 찌끔찌끔. 여기가 찌끔찌끔. 그게 바로 정력박수야. 요길 많이 두드리면. 그러면 정력이 좋아지. 아셨죠? 그러니까 형님. 그렇지. 중간에 그냥 터널 지나가 중간에 시동 거치지 마시고. 하여튼 욕을 많이 해요. 알았지? 그래 시동 거쳐놓으면 그냥 좀 끌리잖아.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언니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요거 뭐야? 요거? 눈이 좋아져. 머리가 좋아지고. 요게 뭔지 알아요? 요거 제일 중요한데요. 머리. 예, 요걸 많이 주물러주고 때려주고 감싸주면 건강이 좋아져. 머리가 좋아져. 아셨죠? 자 바꾸 치는 거 보면 다 알아. 어디가 나쁜지. 예. 그리고 야, 이렇게 치야 돼? 엄마들 아빠들 다 필요 없다. 막 웃기면 엄마들 아까 웃기니까 잘 안 웃대. 그렇게 가짜 가서 이렇게 웃긴 웃는데 엄마들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하하 웃을 때마다 밑에서 찔끔찔끔 나왔잖아. 호흡이 크게 문제예요. 그래서 안 웃는다 꼭 참아.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웃어. 그렇지 참아.
웃긴 얘기 해줘, 그래. 그러니까, 그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이 운동을 해야, 다 같이, 똥구녕, 문 다, 시작. 남자는 어디로 가, 이게? 땀 볼 때 요거 가지. 물어줘. 물어줘. 물 때마다 이게 톡톡 튀냐, 너. 물어. 물어. 남자는 정력이 좋아지고, 여자는, 요심금이 없어진대. 그래도 집에서 똥구녕이 힘이 좋은 양반들이 가와 만서석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기분 좋아. 자, 다 같이 문다, 시작.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하면, 그래, 좀, 집안이 좋아져. 아셨죠? 지금 계속 물고 있네요, 가운데. 표정도 많아, 이게. 쉬운 운동이 아니오, 문다기도. 이게 물어봐봐, 계속 물어봐. 힘 빠져. 이게 조심해. 이게 항상 잘 물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신나게 가자. 자, 엄마, 가자. 언제 준비했냐? 여기 누구요? 곰이 왔어.